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샘표식품 종목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샘표식품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샘표식품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기존 샘표식품의 식품사업 부분이 인적분할돼서 설립된 업체로 2016년 8월에 재상장된 그런 업체입니다. 뭐 간장이라든지 뭐 고추장, 뭐 된장, 뭐 이런 쪽 전통 장류, 그리고 또 요리 에센스 연두, 뭐 그리고 건강 발효 흑초, 뭐 이런 쪽 발효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로 인해서 천일염 풍기 현상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등락을 좀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도 매출액 3,189억 원으로 나왔고요. 다음해인 2021년도에는 3,487억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3,712억 원으로 나오면서 매출은 꾸준하게 좀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428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235억 원으로 감소를 좀 했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111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순이익은 좀 다소 부진했던 그런 모습이고,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이 다소 부진했고,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361억, 2021년도에는 237억으로 나면서 감소, 마찬가지로 작년에 131억으로 순이익이 좀 나오면서 순이익도 좀 감소를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좀 감소를 보이고, 매출은 일단은 좀 개선이 됐는데, 작년에 일단은 실적을 보면은요, 4.4분기 때 일단은 실적이 좀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다만 올해 1분기 때는 다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실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어쨌든 기본 실적 베이스는 좀 갖고 있는 업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 부채 비율을 좀 보면은 30%대에서 50%대 이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적정 수준 유지하고 있고, 유보율은요, 9,800%대 이상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요, 매수매도 반복이 됐다가 최근에 다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2천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개인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수급과 좀 반대되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8,000 주 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기간을 보면은요, 매도가 좀더 많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3,800주 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요, 외국인 핸들링 하면서 개인도 좀 치고받고 하는 그런 수급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표식품 천일염 풍기 현상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52주. 천일염 풍기 현상 이런 쪽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호주산 천일염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아무튼 이런 쪽 천일염 관련주로 해서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던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일단은 1차 파동 이후에 눌림이 있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건전한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또 시세 분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예전에 고점 이 정도 구간을 좀 찍었습니다. 6만 5천 원 이상 7만 원 밴드 고점을 좀 찍고 쌍봉을 만들고요. 주가가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고, 해당 구간 정도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좀 나타내면서 좋은 반등을 좀 모색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갔고요. 올해 들어서 아무튼 다시 한번 폭발적인 좀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앞전에 한번 이 장기 평선 다 돌파 시도를 했지만
매물에 좀 가로막히면서 윗꼬리가 좀 달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뭐 완전히 죽은 부분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캔들 흐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 보시면은요, 역별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네. 뭐 저항을 좀 계속 받으면서 하락을 하다가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는 멈췄던 상황입니다. 앞전에 매집 물량도 한번 체크가 됐고요. 뭐 기존에도 거래량 늘면서 줄었다 하면서 일단은 매집을 어느 정도 진행을 됐던 부분입니다. 네, 1차 파동 이후에 되돌림이 절반 정도 나왔고요. 보시면은 241선, 301선, 481선 이렇게 겹겹이 일단은 저항 라인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을 각개격파하면서 한번 등락을 좀 줬고요. 일부 차익 매물, 뭐 그다음 매도 물량 때문에 일단은 한번 또 하락을 했지만 거래 없이 일단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22평 이위에서 일단은 작은 양봉 캔들을 좀 만들면서 반등을 좀 모색을 하는 그런 자세를 좀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한번더 찍어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혀 부담 없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할 매수 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좋은 흐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1차 매수는요, 35,55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2차 매수는 러프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만 원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1차 목표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레인지 폭을 좀 넓히겠습니다. 45,000원에서 5만 원, 이 정도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은 1차 매수가 보시면은 35,550원, 네,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리고 2차 매수 가격은요, 3만 원, 전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요, 45,000원에서 5만 원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기노업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차 매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요,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샘표 식품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 저처럼 가격 전략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오픈해서 알려드린 채널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기본 가격 전략이고요.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매매 시점 및 타이밍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영상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에 다소 아쉬운 상황이 일정 부분 존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 수급 상황이 변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보다도 월등히 추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좀 아쉽게 놓칠 수가 있고, 또 추가 매수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점을 또 빠르게 반영시키고 도움을 드리기에는 영상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보고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려운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마 시장 변동성에 간혹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더 많은 추가 수익을 좀 창출하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네, 제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요, 네, 장 마감 3시 반까지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은요, 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영상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해당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 당일 중요 시황과 핵심 이슈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대응과 장중 당일 주도주 뭐 주도주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네,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은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대화도 편안하게 나누고, 또 제가 수익 안겨드리면 또 인증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예, 웃으면서 편안하게 일단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예, 또, 보시면은 또 감사해서 예, 사진으로 직접 예, 이렇게 인증까지 또 남겨주시면서 예, 소통하면서 즐겁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예, 수익 인증을 해주면서 예, 서로 예, 힘이 되면서 그렇게 예,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예, 해당 방 안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예,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서로 즐겁게 좀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그이 어려운 시장 예, 함께 대응하면서 네,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고 뭐 대응하고 하는 예, 그런 소통하면서 정보도 좀 공유하고 예, 당일 주도주로 또 예, 그 대응 물타기 자금 없으신 분들 예, 당일 한 종목 예, 급등주로 해서 수익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대응 물타기 자금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아무튼 이렇게 예, 매일 예, 즐겁게 같이 예,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예, 매일 같이 예,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예,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네,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해당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해당 방은 인원이 좀꽉 차면은 많은 분들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네,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 방에 꼭 참여하셔서 힘든 하루 속에서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얼른 계좌를 좀 불리셔서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또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